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자 한 명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진짜 가족이 뭔지,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거지 같은 시궁창에서 탈출을 한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언제나 늘 희생만 해오던 우리 오빠. 이번에 새언니 하나 잘 만나서 그지 같은 시궁창 탈출을 했는데, 이런 불쌍한 우리 오빠, 여러분들이 응원 좀 해주세요. 원재, 오빠가 결혼을 하더니 집에 오만장이 떨어졌다고 이제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오빠가 결혼을 하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집에 안 오겠다고 하더니 가족 단톡방도 나가버렸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게 싫다는 게 절대 아니고 진심으로 오빠를 응원 중이에요. 다만 이러다 보니까 저도 고민이 생겨서 글 쓰는 겁니다. 원래 집에 있는 빚다 갚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갔고요. 오빠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새언니를 만나며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이렇게 부모님들 빚 대신 갚아주고 또 집에 돈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 정도 집안이면 화목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막상 정말 여유 있는 새언니 집안을 보니까 싸움이 없고 특히 돈과 관련된 싸움이 절대로 없대요. 거기다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돈을 더못 써줘서 안달이며, 그러면서도 본인들 취미생활 즐기고 여행 다니고, 특히 자식들한테 절대 죽어도 손을 안 벌리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우리 집이랑 너무나 비교가 되고 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부러웠다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우리 부모님은 오빠한테 연락만 하면 뭐 해달라, 돈 없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짜증나고, 심지어 여유 있는 새언니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죽고 싶을 정도로 싫었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저는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게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물론 오빠처럼 집안 빚까지 갚아주는 건 아니지만,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부모님 용돈 챙겨드리고 또 가끔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빠듯하고 힘들어서 저도 그냥 오빠처럼 집을 나가버리고 싶거든요. 탈출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하나씩 더 있는데, 내가 나가버리면 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너무 걱정되거든요. 나중에 얘들도 사회에 나와서 돈 벌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님들 안 봐도 뻔해. 분명 100% 손 벌릴 게 뻔한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한테 있어 오빠는 이미 대역 죄인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저거 닮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오만 욕을 다 하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오빠가 감당해온 돈이요, 억 단위가 넘어가요.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은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모라니,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에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같이 그 인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고, 없는 집구석에서 자식들만 오지게 낳았군요. 어이구, 미친 것들. 대댓글. 그러게요. 부모의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게을러 빠진 인간들이 한 짓거리라고는 애 만드는 게 전부였네. 2번. 나도 자식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지만 진짜 징그럽습니다. 지 새끼들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넷이나 낳았나 싶어. 정말 싫다. 3번. 딴거 없어요. 이건 그저 지들 노후 대책으로 낳은 거지. 말 그대로 낳음을 당한 거야, 자식들은. 나는 세상에서 저런 부모들이 제일 극혐이야. 4번. 저도 글 읽다가 바로 이 생각부터 들었어요. 아니, 집에 빚도 있다면서 뭔 자식을 넷이나 낳았어? 미친 건가? 아니지. 혹시 어쩌면 자식이 넷이나 있으니까 빚이 생기게 된 건가? 5번. 이거는 자식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가난하면서 저렇게 많이 낳는 이유? 이것도 간단해요. 계속 낳다 보면은 나중에 지들 부양할 자식이 하나는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지 같은 것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지. 특히 이런 집안 엄마들을 매우 높은 확률로 전업입니다. 돈안 벌어요. 가난한데. 이반. 그래도 쓰니 오빠는 좋은 배우자라도 만났지. 쓰니는 아직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서 빨리 독립하고 연부터 끊어버려요. 동생들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들 팔자니까. 각자 도생해야죠. 내댓글. 동생들도 나중에 돈벌 때가 되면 쓰니랑 또 쓰니 오빠랑 같은 생각을 하고 부모랑 연 끊을 테니까 이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3번. 아이고, 평생 빚만 갚아주게 생겼네. 그래, 먼저 튄 놈이 승리자지 뭐. 깔깔깔깔. 4번. 쓰니 동생들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성인이고 밥벌이까지 할 정도가 된다면, 그냥 쓰니는 분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남매나 되니까 부모들 생활비는 각자 나눠가지고 분담을 해도 충분히 감당될 것 같은데요? 대댓글. 뭐? 이런 와중에 나눠서 돈 주라고? 아니, 왜 주는 건데 도대체? 뭐하러 줘? 알아서 하려고 해, 알아서. 대댓쓰니. 저희 동생들 다 대학생이고 취업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오빠는 아예 처음부터 생활비랑 용돈, 뭐빚 갚아주는 거 이런 거 절대 해주지 말았어야 했다. 이러면서 지금도 오지게 후회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 동생들도 지들이 벌어가지고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부모들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냐면 아예 학을 떼고 있어요. 그냥 신경 꺼버리래요. 2번. 쓰니 오빠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부모들 아직 젊잖아요? 본인들 스스로 일해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호구 잡혀요? 5번. 원래 그래? 착하고 맹한 순서대로 남아가지고 죄다 뜯기는 거지. 영혼까지. 6번. 야, 니네 오빠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살고 싶으면 절대 아무 미련 두지 말고 당장 도망이나 쳐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재, 딸이 자기를 왜 낳았냐고 엄마인 저한테 대듭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글 써요. 아이가, 그래, 어릴 때부터 기질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더니 끝까지 힘들게 합니다. 애가 지금 대학생인데 뭐 교수가 지를 왕따 시킨다고 학생들 앞에서 자기를 뭐 계속 대놓고 무시를 하니 뭐 웃음거리로 만드니 이런 울먹거리는 소리를 하길래 답답해서 제가 그러게 네가 좀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한게 전부인데 이말 한마디 애가 막 엉엉 울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따위로 말할 거면 자식을 왜 낳았어?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 이런 온갖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엄마 앞에서 할 소리냐고. 진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아니, 엄마가 딸한테 그런 말할 수도 있지. 겨우 그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 엄마인 나한테 대들고 소리를 지르냐? 이랬더니, 뭐, 엄마는 엄마도 아니다. 내가 언제 뭐 낳아달라고 했냐?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나를 낳아놓고 왜 남처럼 대꾸를 하냐? 이런 걸 보고 낳음 당했다는 거다. 등등등.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고함을 지르길래. 저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아니 그럼 너랑 남이지. 어? 네가 나냐? 내가 너야? 이랬는데 뭐 완전 뭐먼 채? 아무튼 이런 소리를 하면서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 욕도 아니고 여튼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합니다. 뭐 완전 채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고작 이게 고래고래 엄마한테 소리를 지를 일입니까? 내가 낳았으면 책임지라는 거야? 낳았으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엄마가 무슨 수로 네 인생을 다 책임지고 뭐 대신 살아주냐? 이런 말 했다고 저한테 사람도 아니랍니다. 엄마는 사람도 아니야. 엄마는 있지. 엄마를 떠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진짜 내가 낳은 내 자식이지만 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이딴 거밥 먹이고 빨래 해주고 키운 내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린 사춘기도 아니고, 그래, 사춘기 때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 그냥 제발 빨리 독립해가지고 집을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혹시 다른 집 자식들도 이럽니까? 부모한테 대들고? 제가 아무래도 전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저딴 게제 자식으로 왔나 싶고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럽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1번. 이야, 진짜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걸 위로는 못 해주고 뭐 네가 알아서 해? 좀 잘하지 그랬냐고? 당신 같은 게 엄마라니. 내가 딸이라도 그래. 정말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아우, 불쌍해. 2번. 아니, 진짜 궁금하네. 도대체 자식을 왜 낳았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3번. 네가 좀 잘했어야지. 이거 뭐야? 결국 딸내미 탓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거기다 그 말을 하는 이유도 그래. 네가 힘들게 사는 건내알바 아니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그럼 욕 처먹어도 싸지. 왜? 지 새끼 하나 위로나 또 지킬 줄 모르는 모성이 없는 나쁜 년이니까. 4번. 야, 남자들한테 공감 능력 없다고 욕하던 사람들 아닌가? 어? 아이고, 저런, 우리 딸님이 많이 속상했겠다. 일단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가 엄마라면. 5번. 야, 이 에피소드 하나만 봤는데 모든 게내 눈앞에 다 펼쳐지는 것 같다. 쓰니 아줌마 네가 어떤 성격이고, 얼마나 거지 같고, 또 여태까지 딸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보여. 쉽게 한마디로 하면 절대 옆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또 엄마네. 어, 친구였으면 벌써 연 끊었지. 6번. 저기요, 아줌마. 너 나중에 다 늙어 쭈그룩 망탱이 됐을 때, 딸이 우린 남이야. 이렇게 개무시해도 꼭 받아들이세요. 지금 너처럼. 7번. 아이고, 딸내미한테 공감 하나 못해주면서, 정작 본인은 지금 지편 들어달라고 이 글을 쓴거 아니야. 내로남불 진짜 개 오진다. 끌끌. 공감받고 싶지? 딸내미 때문에 힘들겠다. 이런 위로 받고 싶지? 근데 사람들이 편안 들어주니까 열받고 그지 같지? 그러게. 아줌마 니가 좀 잘하지 그랬어. 8번. 뭐? 딸내미 기질이 어쩌고 어째? 아니, 그래. 예민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 그지 같은 엄마인 너를 닮아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 그 DNA가 어디 가겠냐고. 9번. 세상에나, 일단 걔 거지 같은 게 부모라니. 잘 들어, 전생에 큰 죄는 네가 아니라 네 딸이 저질렀던 거야. 두 번째 사연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해줄 말도 없어요. 아까 댓글에도 나왔죠. 자기는 딸 마음에 공감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공감을 바라는 거. 이거 만큼 그지 같은 내로남불이 없죠.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고 패스. 그리고 첫 번째 사연. 이게 아니 그래 뭐 내가 가난해가지고 자식한테 좀 기댈 수 있다고 봅니다. 막 사람 사는 거다 칼같이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식이 퍼다 줬으면 그런 자식이 자기라도 살 거라고 이제 끊는다면은 그동안 해줘서 고맙다 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내가 이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야. 이런 사연들 막 이렇게 감정을 담아가지고 하다 보면요 이게 가끔 돌거든요. 영혼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말 믿기 힘드시면 소리 내가지고 감정을 최대한 담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말인지 바로 감이 올 겁니다. 아무튼, 쓰니와 쓰니 오빠, 그리고 동생들 힘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